전북 익산시와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아 재활을 포함해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출 계획인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생애 전주기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서기 위해 정원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주식회사 함소아 체육형 회장과 조현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함소아는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340억 원을 들여 총 면적 5,28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자보건, 장애 어린이 전문 서비스, 익산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